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말을 못 알아 또 배우냐. 그리고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그 뭐 이런 그 이런 문학 하시는 분들의 무슨 뭐 어? 이게 뭐 청독파냐 뭐냐 뭐 무슨 자음접변이냐 뭐 뭐 어?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 말 대한민국의 언어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열린공감TV에서 쇼츠 영상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지각 논란의 일자 즉각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며 불순한 세력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가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우디,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PT 지연이나 뭔가 진행상 껄끄럽고 매끄럽지 못한 상황 연출이 된 나라가 또 있었나 면밀히 살펴본 결과 유독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연설 전에만 지각 논란 관련 해프닝이 연출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1호 영업사원 엑스포 유치 총력, 사우디서 한국 지지로 바꾼 국가 만화 등등 호평을 쏟아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한국의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세계 엑스포 BIE의 본부는 프랑스에 있다. 프랑스 일간지들은 일제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 리아드를 지지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60개국에서 지지를 받은 반면 한국은 고작 18표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 레퍼플리카는 로마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 리아드가 약 70표, 로마가 약 50표, 부산이 약 30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치 전 판세를 분석했다. 만약 한국에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매우 잘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다만 한국 언론이 극찬할 만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던 사실이다. 우리말을 또 배워야 하냐며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2024 수능을 앞두고 독서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하며 공교육에서 나오는 문제로만 출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교육부는 꼬랑지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내놓는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는 즉흥적이고 교육부의 대책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졸속으로 치러진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전전긍긍하는 장관들.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입시 전쟁에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교육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입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윤 대통령 부부는 알기나 할까. 수능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쉬우면 쉽다고 시끄러웠었다. 수능은 쉽게 출제한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을 손보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면 수능 없어져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치면서 사는 그 자체를 없애버릴 거니까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시민 언론을 참칭하는 더탐사 등에서는 천공의 전과가 17범이라고 보도해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확증 편향에 빠지게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무리 천공과 윤석열을 싫고 증오해도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다. 문제는 천공은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그게 그의 학력의 전부다. 그런 그가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조직 인사에서 손을 떼고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국정원 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제거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제거한 인사를 스스로 번복해 초유의 사태로 번진 이번 인사파동의 배경을 정부 초반 국정원 내 주도권을 잡은 김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중심 그룹과 이에 맞서는 그룹의 대결로 인해 벌어졌다고 언론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이 직접 국정원장에 앉힌 김규현 원장 후임 후보군의 이름도 설왕설래로 등장하고 있다며 차기 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보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오랜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국내외 정세에 판단하는 안목과
경험이 출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겠단 말인가? 과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까? 딱 한 가지 있는 길, 내가 지금 말해 드리겠습니다. 1급, 2급, 3급 꼭 다 벗기십시오.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1급, 2급, 3급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없습니다. 꼭 다 벗기십시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천공, 그는 지난 6월 22일 자신의 유튜브에 국정원 인사파동이란 주제에 관한 강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국정원 고위층을 모조리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천공 그가 하다하다 국정원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대한민국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천공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다.